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아스트로 MJ 아스트로 진진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플로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일 없는데 일 제일 많이 하는 남자 진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열심히 행군 중인 MJ입니다. 훈련병 MJ씨가 네, 되겠네요. 이 훈련 받고 있을 거예요. 자, 아스트로 MJ 그리고 진진과 함께하는 최 플레이리스트 아스트로가 컴백을 했습니다. 저희 앨범 제목이 뭐죠? 약간 운전하고 약간 그 막 yeah, 그래서 저희 제목은 바로 예예 Drive to the Steady Road고요. Yeah. 아스트로의 세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와, 두 앨범! 나의 어떤 걸 담은 앨범인지 해시태그 두 개를 달아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일단 네. 해시태그 car 자동차 car, 자동차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영어 하면은 그쵸. 자동차 영어 또 너무 잘하시니까 네. car ocean 가도록 ocean.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사에 참여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림이 오션뷰를 생각하면서 좀 썼어요. Drive to the steady road지만 전 타이틀 가사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면 드라이브하는 상상을 했으면 와우 그러면서 썼기 때문에 yeah. Car and Ocean Shop Freedom and 그리고 저는 Shop 그리고도 영어인가요 혹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쵸.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좀 더 자유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Free를 말씀드렸고 네. Pop은 이제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또 이 노래가 청량하면서 톡톡 튀잖아요. 그쵸. 그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Pop으로 했어요. 그러면 터지는 yeah, yeah. 느낌이 너무 좋네요. Yes. 네. 자 그러면 이제 Drive to the Steady Road Listening Guide 좀 ZRP 오우 시아피 시아피 yeah.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먼저 1번 트랙이자 타이틀곡 Candy Sugar Pop입니다. 예 굉장히 팝스러우면서 약간 올드스쿨의 펑크 느낌도 살짝 나고 디스코 장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약간 애칭을 Candy Sugar Pop 예. 이 곡이 타이틀이 된 이유가 있다면 또 아스트로 하면은 뭡니까? 청량. 예, yeah, 청량. 리가 아니고 청량. 청량. Yeah, 이거는 또 우리가 소화면 또 얼마나 또 맛있게 살릴 수 있을까? 맛있다. 예. Yeah, yeah, 맛있는 노래. 고기 맛있다. 예. Yeah, yeah.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한번 또 멋있게 만들어 보자. 그쵸. 의미에서 이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제 사르르 녹아 네 말 한마디란 가사가 있는데 그쵸. 요즘 두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는지 락키 파트잖아요. 네네. 사르르 그쵸. 녹아 네 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 사르르 녹을 때는 항상 저는 엔딩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 아로아의 눈빛이 그냥 오롯이 우리를 위한 눈빛 같은 느낌. 그때 항상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저도 방금 아로아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 말하시던 눈빛. 방금 눈빛. 네. 와 사르르 녹았어요. 진심만 바라보는 눈빛. 네. 진짜 네. 부담스럽네요. 저는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다녀와라는 말이 뭔가 되게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되었어요. 네. 예 네, 그렇다고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 자리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게만. 자 이제 네 번째 트랙이에요. 바로 하늘빛 저장해 볼게요. Let's go. 이제 뮤지컬이라는 yeah.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no. 받은 영감을 토대로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예요. 맞아요. 네, 뭔가 페스티벌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더욱 풍부한 감성으로 귀를 사로잡는 곡입니다. 저 진짜 믹스 듣고 약간 진짜 뻥치고 눈물 흘릴 거예요. 아 형이 약간 진짜 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곡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형이 작사 작곡한 곡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플러스 약간 선물 같은 약간 그런 곡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스트로 그리고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고 쓰는 것 같은데 그쵸. 그냥 뭔가 저는 과거로 계속 돌아가요. 아... 그 추억들을 떠오르기 위해서. 그쵸. 자 그럼 이번 앨범의 9번 트랙이자 라켓 솔로곡 Scene 1 저장합니다. Scene number 1. 네. Scene 1은 한편의 영화를 음악 속에 담은 곡이고 슬픈 가사와 반대되는 아름다운 선율이 남녀의
그 애절한 사랑을 더욱 극대화해요. 네. 아키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빨리 해요. 네. 이모. 이모. 빨리 이모. 넘어갔잖아요. 이모. 여기 밥. 드라마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오. 조금 이제 약간 영화처럼 풀고 싶어서 이 곡을 썼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네. 이게 가사가 너무 슬퍼요. 그 남자에 대해서 자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잊어버리는 거. 그런 되게 슬픈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무드나 이런 거는 되게 밝게 표현한 밝아서 더 슬픈 그 라키의 그 감성. 10번 트랙이자 우리 사나의 솔로곡 24시간 24시간입니다 뿌뿌. 한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언제든 편하게 들을 수 있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뿌뿌. 아, 사나가 원래 뿌뿌를 뭐 하기 전에 하나요? 다 끝나고 하지 않아요? 어, 그냥 평소에 뭐 발표하듯이 얘기하던데요. 저한테도 아, 그래. 뿌뿌 형 저 이제 자러 가도 될까요? 안녕 뿌뿌 이러고 가, 근데 네. 죄송한데 네. 왜요? 아, 뿌뿌라고 애교로 부르시는데 목이 이렇게 갈려요. 좀 청량하게 청량하게 해주세요. 되게 좀 네. 아저씨 같아요. 네, 제가 이제 27이고 사나의 성대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진희 씨는 뿌뿌 말고 뿡뿡으로 해주세요. 뿡뿡. 자, 저는 방귀 길어 떠납니다. 뿡뿡. 자, 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아스트로의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된 11곡을 다 저장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5월 그리고 여름과 잘 어울리는 노래로 이번 앨범을 꽉 채웠으니까 예, 아스트로의 맞습니다. 3집 네, 정규 3집이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아쉽지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 왔는데 세 번 못 오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저 거울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 예, 예. 여기 거울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울 보고 얘기했는데 네네. 네, 다음에 또 컴백하면 잊지 네. 마시고 플로의 아스트로 꼭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아스트로 MJ 진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빠이 빠이.